속 대행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온두라스의 경기, 온두라스의 킥오프로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이 화면 왼쪽, 온두라스가 화면 오른쪽에 자리하고 대구 스타디움. 아, 경기 시작하자마자 대한민국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주는 공, 이청경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왼쪽 넓은 공간 열렸습니다. 홍철의 크로스, 골키퍼 파칙. 다시 한번 뒤쪽에서 고요한, 그러나 공을 뺏어내는 온두라스입니다. 아, 이청경 선수가 또 열심히 한번 압박을 해봤는데, 뭐 부상에 대한 어떤 준비, 대비를 지금 하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대표팀이라면 더더욱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청용이 중앙으로 다시 왼쪽으로 공을 몰면서 반대쪽에 황희찬이 있습니다. 이청용 선수가 뭐 경기 감각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일단 가벼운 몸놀림을 통해서 온두라스 왼쪽 돌파합니다. 쪽으로 돌면서 황희찬, 반칙이 아니네요. 즉시 또 압박이 들어가죠. 네. 온두라스 역습을 할 수 없게, 괜찮습니다. 네, 역습을 네. 할 수 없게 바로바로 싸주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에서는 압박을 걸어도 그런 지역이고 그런 장면입니다. 온두라스가 한 번에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김영곤의 헤딩, 고요한, 이청용. 이청용 상황적이네요. 이승우 선수.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저것은 상대의 움직임과 볼이 오는 속도를 다 계산되어 졌을 때, 그리고 미리 돌아서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뒤쪽에서는 여유가 있을 때 가장 빠르게 패스를 해야 되죠. 이승우가 짧게 그러나 온두라스에게 기회가 갑니다. 오른쪽, 하지만 다시 한번 왼쪽 풀백 홍철,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파울이에요. 이번엔 로만 카스티오가 머리를 감싸주고 있는데 백시키는군요. 그러나 손흥민 압박, 정승현, 뒤쪽에서 김영권의 태클, 골 살아있죠. 그 공이 황희찬에게 연결됩니다. 황희찬,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측면까지 연결되는 것이 또 중요한데, 안정적인 장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멈춰버리면 또 안 되죠. 네. 정우영이 공을 뺏는 과정에서 온두라스의 반칙입니다. 카스티오가 살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앞쪽으로 한 번에 붙여주는 패스, 온두라스 자니 레베론이 걷어냅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왼쪽으로 알렉산더 로페스. 이동될 때 그 공간을 먹고 나가라 라는 지금 이제 신태용 감독의 전술 설명입니다. 홍철 상병을 불러서 신태용 감독이 뭔가 확실한 작전 지시를 한번 했고요. 오른쪽 넓은 공간, 압박치도 좋아요. 전방에서 상대로 하여금 롱패스를 하게 만들면 우리가 이긴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이겼습니다. 바로 전방에서 압박을 해서 상대가 롱패스를 하게 만들면, 그렇군요. 네. 그 한 가지가 확실하게 돼 있으면 사실 그 한 가지 때문에 골이 나거든요. 네. 중앙에서 헤딩 경험 다시 한번 이승우입니다. 오른쪽에 황희찬입니다. 그러네. 지금 걸리지 않았습니까? 김이라 주신 그냥 지나갑니다.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에서 두 명의 선 이승우가 수비 등지면서 일단 소유권은 온두라스에게 갑니다. 온두라스가 전반 중반에 시작되겠습니다. 일단 후반전은 양팀 모두 교체 선수 없이 전반전 멤버 그대로가 경기에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화면 오른쪽, 온두라스가 화면 왼쪽. 월드 플레이어처럼 볼터치가 그렇게 여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위험해요. 카스티오 태클로 걷어내는 김영권입니다. 결국에 이제 골키퍼에게 백패스로도 더 유리하게 유리합니다. 주지 말고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한 그 선수가 킥을 해야 되는군요. 온두라스의 코너킥이 올라옵니다. 헤딩! 지금은 공격 선수 머리에 맞을 뻔했어요. 이청용 뺏기 전에 온두라스 또 다시 압박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김영권, 고요한이 앞쪽으로 골 맞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좀 본능적으로 네. 스페인 말이 나오거든요. 네. 온두라스 선수들이 또 다 알아듣거든요. 예. 아무 그것도 그렇지만 온두라스 선수 볼을 막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축구는 우리 볼 맞고 터치아웃 되면 상대 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뭐 우리 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리고 또 그 이렇게 마음을 충분히 그런 주장이 먹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제 주세종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나갔고요. 그렇네요. 주세종 선수 또 살아있죠? 이승우에게 갑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상대가 이쪽으로 그걸 연결해준 선수가 누구였죠? 이승우 선수였습니다. 이승우, 선수. 이승우 선수가 또 데뷔전에서 또 첫 어시스트를 그렇습니다. 합니다. 손흥민 아, 공 뺏겼습니다. 역습 상황 대비해야죠. 로만 카스티오 일단 알렉산더 로페즈에게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조금 전 골은 왼발, 이번 슈팅은 오른발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렇게 두 발을 모두 잘 쓰는 상대 수비가 아주 위협을 느끼는 선수입니다. 이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정경중 코치가 위쪽에서 지금 헤드셋을 통해서 이제 벤치에 계속 키시가 딱 전달하고 있고요. 예, 온드라스 역습인데요. 로저 로하스, 카스티오, 조현우가 잡았습니다. 이곳 대구 스타디움의 수호신 조현 상황인데 오늘 일단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헤드셋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벤치에서 이제 사인을 주면 벤치 안에서 이무영 선수가 계속 이제 뒤쪽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5백을 만들기도 하고 이 장면이 이제 5백이죠. 네. 5백을 만들었다가 또 이제 이무영 선수가 앞쪽으로 나가서 4백을 만들고 4-4-2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쓰는 팀에게 약팀으로 만난다면 사실은 3백을 써야 되거든요. 네. 엄밀히 따지면 기본적으로는 스웨덴에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압박 타이밍이라든가 뒤쪽에서 붙어주는 우리 수비수들의 간격이 상당히 적절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김민우 선수가 아쉬운 볼 처리. 치명적인 그런 장면이고요. 17번 월터 마르티네스가 들어갑니다. 알렉산드로 페스와 브리안 데켈레스가 빠지고요. 네, 지금 이제 잠시 문선민 선수가 아웃사이드 패스를 통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그 장면 리플레이가 다시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드라스가 또 한 명의 선수를 바꿉니다.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끝날 때 5분, 뭐 시작할 때 5분 이런 말도 있는데 지속적인 그 이상의 의미. 온드라스와의 경기 후반에 두 골을 넣어서 위험합니다. 지금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중앙에서 로만 카스티오, 카스티오 슛! 정면이었습니다. 조현우가 각을 줄이면서 잘 나왔고 조현우 가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전진 앞으로 공격 축구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는 보이스는 있었어요. 이거는 정말 네, 로만 카스티오 선수인데요. 정우영 선수에게 가격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저는 헤딩을 하러 들어갈 때부터 팔꿈치를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다 흐르고 있습니다. 문선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문선민, AMC 데뷔전 데뷔골의 주인공 문선민. 하지만 공 뺏겼고요. 로만 카스티오. 그럼 문선민의 태클. 김치룡이 살짝 놓아주고 황희찬입니다. 황희찬. 실제 이번 월드컵에 주목할 만한 포인트죠. 아, 온드라스 왼쪽 공격합니다. 마지막까지 힘 집중해야겠습니다. 김영권 걷어냈고 문선민 공을 다투는 과정에서 온드라스